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의 신패러다임 9번째 시간이고요. 돈안 쓰는 캐나다 생활, 그러니까 자동차 소모품 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자동차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참뭐 한국에서 정비를 할 일이 없었죠. 샵에 갖다주고 이제 정비센터에 갖다 좀 알아서 하고 이제 찾으러 오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고, 그렇게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그 예를 들면은 그한 시간당 공임비가 한 3,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는 뭐한 4배 정도, 한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캐나다에서 오피스에서 일을 해도 100불, 120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를 하면 자기가 하면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소모품 정도는 자기가 갈고 뭐 기초적인 진단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딜러샵이나 이제 리페어 센터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컴퓨터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진단하는 툴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제 뭐 10년, 15년 전과 달리 그 미국, 북미 자동차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아서 그렇게 잔고장은 많이 안 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잠깐 주식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그 주식 그어 투자 이제 그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 퍼포먼스는 8.61%입니다. 올해 Y2D, Year to Date로 지금 8.61%고요. 연금 소득은 8.5%입니다. 이게 코로나 소득 사태 이후에 다 회복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since December 2018 17%인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last 1 year 8.5%,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3%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저희 그 퍼포먼스는 8%대고요. 그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뮤추얼 펀드에 넣은 게 지난달에 이제 891.90이 지금 전체 제가 부은 거에서 증가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뭐 투자 소득입니다. 캐나다에서 배당 주식을 구입을 하면, 지금 배당 주식 자체가 이렇게 뭐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5월 달에 샀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배당 이 주식으로 이제 캐나다 잡혀 있는 것들은 주로 캐나다의 에너지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 반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에라라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20불 15센트입니다. 저는 뭐 23불에 구입을 하였는데요. 주당 지금 현재 20.15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배당금이 이제 9.5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엔브리지 잉크.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전기 회사입니다. 그 하이드로원이나 뭐 이런 전기 회사인데, 요게 40달러 15센트고, 저는 이걸 42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즉 배당금이 8.07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레이트 웨스트 라이프는, 요거는 제가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7.33%로 소득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캐피탈 파워 코퍼레이션, 요것도 제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27.25로 돼 있고, 저는 이걸 25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요거는 이제 그 배당금은 7%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주식을 이제 쭉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열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10만 불, 15만 불로 이제 배당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의 당락과 상관없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캐나다의 주식 배당금이 그 미국보다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주의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저는 자동차 정비 공부를 그 더미 시리즈 오토 리페어 포 더미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로는 이노바 픽스 어시스트의 3160RS,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그 진단 장비인데요. 여기에 한 350불 정도 그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지금 현재 팔고 있고요. 블루투스하고 이제 그 픽스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은 기본형은 지금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이제 220불짜리를 120불에 팔고 있습니다. 다치 램 트럭 1500 트럭 이제 브레이크 앞패드를 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 컴프레서가 집에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바퀴를 푸는 지금 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크 이제 그 토크를 이제 그 자동차 나사 요 휠에 있는 나사를 이제 하는 압력을 조정하는 토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들리고 들어 올리는 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는 이제 그 바퀴를 풀고 나면 디스크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이제 캘리퍼 이제 잡아주는 캘리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브레이크 로터하고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좀 달죠. 요거를 이제 이게 70% 이상 달면 이제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열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스톤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제 차는 다지램 2018이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앞패드를 갈때요 나사를 왼쪽에 있는 이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요 나사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푸는 그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풀고요. 요걸 나사 두 개를 풀고 나면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피스톤을 올려놓고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쫙 붙어서 이제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닳지는 않았어요. 닳지는 않았는데 이 하드웨어가 이제 딱 이제 붙어서 밀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기 한 46,000km 정도 타면서부터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열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걸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피스톤을 이제 캘리퍼를 빼서 이제 피스톤을 노출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하드웨어를 새로 장착해서 여기 다시 갈았고요. 이 브레이크 패드의 가격은 앞바퀴 이제 가는데 한 38불에서 40불 정도, 좀 괜찮은 건 50불, 그다음에 세라믹으로 이제 고급형은 이제 120불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50불짜리 이제 좀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갈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피스톤을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축을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는 이제 캐네디언 타이어나 이제 자동차 파는데서 한 10불 미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 윤활유, 그 다음에 녹슬면은 이제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마텍스 실버 그레이드 안티 시즈라는 것으로 이제 있고, 이제 그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리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퍼마텍스 그린 실리콘 브레이크 루브리칸트, 이제 브레이크 서로 닿는 부분에 이제 루브리칸트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이거 스프레이로 이게 칙칙이로 이제 러스트 이제 그녹 방지용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게 한 30불 정도 이그 돈이 35불 정도 돈이 드는데요. 이거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갈갈 때까지 계속 한번 사면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툴이 있으면 작업을 하기 좋은데, 이렇게 저 임팩트 파워 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큰 컴프레서 에어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 컴프레서 이제 4갤런짜리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잭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거라지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선정하는데, 집 앞에 이제 네이파 퍼포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4,50불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날씨 더워가지고 아주 천천히 이제 좀 쉬어가면서 이제
시원한 음료도 먹으면서 천천히 이제 토요일 날 작업을 했죠.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캐나다가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 종류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캐나다 자체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뭐 관세 없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미국 아마존이나 이제 이베이에서 물건을 시키면 이게 계속 그 관세를 물고 이제 그런 이제 좀안 좋은 게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 그 웨어하우스도 토론토의 웨어하우스도 이제 크게 잘 해놔서요. 이제 뭐그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나 이렇게 또 쇼핑도 빨리빨리 해서 이제 뭐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차는 이제 다치 그랜드 캐러반인데 이제 그랜드 캐러반도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차고에서 이제 좀 햇빛이 좀더 이제 덜들때 덥지 않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주말 통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한번 이제 정비소에 갖다 주면은 기본적으로 뭐 300불은 기본이고 뭐 브레이크 패드가 하는데 아마 370, 80불 정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갈 겁니다. 뭐 타이어 로테이션하고. 근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이제 혼자서 갈 수가 있어요. 제 시급보다 그 자동차 정비에서 이제 그 시간당 차지하는 급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사실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을 이제 잘 모아서 이제 다시 이제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배당 주식을 점점 넓혀가는 게 캐나다에서 그 다른 캐나다인들처럼 거라지에서 이게 차량 작업도 하고 좀 느긋하게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뭐 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캐나다의 신 패러다임 아홉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